부자인데 망한 사주예요. 재단 신약은 못 산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절코 그것이 아닙니다. 망하려고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돈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도 재단 신약 사주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재가 많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운에 이 사람이 수백억 가지고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물론 결국으로는 여기에 망했어요. 근데 여기 용신운에 망해온 거예요. 용신운에. 그래서 여러분 용신이라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때 개사년에 연예 기획사 사업으로 망했어요. 더 용신이네. 여기는 사가 들어가지고 뿌리도 두르고. 여러분이 또 이러다 보면은 아 사신형 돼가지고 그렇다. 그럼 사신형을 여러분 형을 풀어주는 게 충이에요. 충 때문에 형이 안 되는데 그럼 형이 될 때는 다 망하는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하면서 항상 모든 게 다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여기 때 맞고 이렇게 맞으면 안 돼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가을. 가을에는 뭐예요, 우리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자, 딱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가 있어요. 그럼 열매를 잘 익어야 돼요. 익혀야 돼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가을에는 무엇을 하냐. 열매가 있는데, 화기로, 태양으로 팍팍팍 익혀야 돼요. 아, 태양이 딱 써요. 태양이 뜨거운 정화의 열기로 잘 익히고 있는 거예요. 아, 됐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열매를 익히고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땅에서 지열이, 땅에서 불을 끌 수 있는 물기가 스물 올라오는 거야, 스물스물. 하려고 하면, 이거 익히려고 하면 이것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친으로. 관인 거예요, 관. 즉, 이분은 이렇게 자기가 익힐 과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재죠, 재. 근데 이게 익히지 못하도록 방해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딱 봐야 될 것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왔다. 당신 돈 없네 하면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분은 이래서 여기서 사주를 돌려서 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을의 열매가 열매의 입장, 얘는 이걸 익혀야 되지만 열매의 입장에서는 화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는 뭐냐? 아버지인 거야.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공. 이때 이 사람들의 이게 빛나는 거예요. 즉 이 아버지가 잘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열기를 익히는데 땅에서 물이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 사람이 이 나이가 될 때, 즉 요때 나이 서른 살이 넘으면 땅에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홍수가 꺼지는 거예요. 다행히 여기에 목이 하나 딱 있었다. 뭐 인목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은 불꽃을 살려주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원래 사주에서는. 근데 여기가 해수 있어. 이 안에 갑목으로 그래도 이때는 살릴 수가 있어요. 즉 이분이 45세는 5세까지는 이게 있어서 이 물을 쭉쭉쭉 빨아서 피해는 안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이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즉 조상들이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의 사회적 명성이나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돈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돈은 부모 자리 할아버지에서 나온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사람 어머니도 이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 이 금을 잘 익히도록.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가을에 굉장히 자기 고집이나 그런 가치관이 강한 사람이니까 이걸로 이렇게 익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안 해줘. 그러니까 엄마 입장이 답답하니까 아들을 키워서 이것들을 익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도 여름에는, 가을에는 금을 만들려고 하니 역시 여기도 금을 떼놨어요. 딱. 여기서 돈 버는 것 같아. 여기서는 부모 걸 가지고 와서 했지만 여기서는 자기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해볼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네, 이게. 이게 땅으로 내리면, 정화가 땅으로 내리면 우화가 되는 거예요. 좌우충. 꺼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요 무렵 52.3세, 52세 이 정도 무렵.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인복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수기를 쭉쭉 빨아서 그래도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요 나이 때 가면은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운을 딱 펼쳐보는 거예요. 펼쳐보니 50대가 딱 온 거예요. 50대가. 용신운이라고 온 거예요, 이게. 근데 원국에서 이미 이러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너는 이때 되면 망한다. 왜? 관, 직업, 사업을 했다면 사업체. 이로 인해서 망한다. 딱 이미 원국에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피할 길이 없어요. 정확히 50대 병인호니까 겁재가 와서, 야, 얘가 이 인목을 들고 왔어. 아, 아이템 있으니까 멋지게 한번 사업 한번 하자. 얘도 마침 자기가 돈 만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이템이나 이런 게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놈이 기획을 했겠지. 기획을 했어요. 그런데 걔 4년에 이런 계획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인사 목생화란 말이에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화로 날라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계획? 얘를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다 시장인데 겁재가 용신이다? 그래서 용신을 찾아 선발을 쫙 해봐야 소용없어요. 오히려 이때 귀신. 예. 또 그렇게 또 보죠. 여기 5년 이렇게 보는데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목을 키웠던 거예요. 목을 이렇게. 여기서 이미 45세까지는 이 사람이 괜찮았던 사주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학자들은, 야, 너 50 넘으면 어떤 놈이 와가지고 너한테 아이템을 제공하면서 사업하자고 할 거야. 너는 거기 넘어가서 모든 너의 재산은 다 잃어버릴 수 있어. 조심해. 이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때를 얘기해서. 근데 이때는 안 그렇거든. 근데 여기서 뭐 신약인데 관운이 와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 돈들을 여기다 다 사용하면서 자기가 화려하게 살았던 거예요. 예. 사회적으로 명성도 얻고 명예도 얻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가 해서, 근데 이 무트로 자수를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견제도 못 해주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 못 해주는 거예요. 개 4년에 화기를 만들어버리고 만든 화기가 여기에 수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사해충 그대로. 여기서 화를 목생화해서 만들어서 충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운 봐서 대운에 신약하니까 인성을 데리고 온 겁재가 좋다. 인성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대발한다. 이렇게 하거든, 보통.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명조를 풀이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기존의 상식이라는 거, 제, 뭐, 이런 거, 아까 제다 신약 이런 거, 제가 많으면 일간이 약하니까 어렵다.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는 누군가 기대에 살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약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부모의 재산을 지키면서 거기 기대 있고 사는 거야. 부모님 건물 그대로 가서 월세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일 사주라도 사회적 명성과 명예, 이 관이죠. 명성과 명예. 이런 거 추구하지 않고 무시하고 되는 거야, 무시하고. 아, 나는 관계없음. 나는 내가 이거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이분이 이것을 딱 추구하는 순간에 게임 끝인 거예요. 그래서 사주 보러 왔을 때 당신 앞으로 뭐 할 것인데, 아, 그냥 부모님 건물만 해가지고 거기서 월세나 받고 살랍니다. 너 잘 돼. 잘 됨. 용신운이나 달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여기서 문서를 잡아버린 거야. 부모님 돈을 가지고 건물을 해가지고 문서를 잡아버리니까 형제하고 나눠야지. 조금 상속세 이 형제하고 나눠 먹어야 돼. 상속세 주고 형제한테 좀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 대발하는 거지. 대발인 거지. 예. 근데 이때 독단적으로 먹으려고 했다든지,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을 동생들과 안 나누고 혼자 먹으려고 했다든지, 그러면은 인사형 걸리고 재판 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인사신 사명이 도니까 이때. 근데 딱 문서 받고 동생 줄 거 주고 내가 이만큼 먹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너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 사주라도 이런 걸 잃어버리고 그냥 있는 재산 형제들하고 가볍게 나누고 해서 자기가 있을 만큼 자기 것만 가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결국은 이 사람 아들이 망할끔 되긴 돼요. 이 사람 아들이 이제 결국은 가면서 이제 아들이 이제 결론은 원수인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 살아갈 방법은 그건 거예요. 문서를 겁재하고 나누는 거야. 그리고 나는 문서만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운인 거예요. 개운이 근데 이런 개운적 요소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태 재미를 봤거든. 이때 여기 감목이 있으니까 뭔가 사회적 성취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이 사람 절대 안, 이때 차라리 망했으면 괜찮아요. 망할 뻔 봤는데 엄마가 도와준 거야. 그래서 살아난 거야, 이 사람이. 망할 뻔 봤는데 엄마가 도와줘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때 차라리 망했으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망하진 않아. 근데 이 사람 여기서 살아난 거야. 이 감목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사주에 인성이 용신이다?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망할 거 놔둬가지고 이 사람 정신 차려가지고 그냥 이때 문서나 잡고, 이때는 대운이, 여러분이 자꾸 대운 하는데 죽으나 사나 문서 지고 살아라는 운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분탈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형제하고 문서를 받았는데 형제하고 안 나눌 수가 없지. 어떠한 형태로든. 네. 그렇지만 문서를 사는 거예요, 또.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문서를 안 샀고 이걸 추구한 거예요, 이걸. 사회적 명성과 명예. 네. 그래서 이런 사주를 볼 때 반드시 문의를 해야 돼요. 아버지가 무엇이냐. 할아버지는 이분이 굉장한 그 다 아는 관료이자
재산이 엄청나 많은 부모님과 할아버지를 가졌던 분이에요. 이야기하면 알아요. 그래서 죄다 신약이라고 모두 뭐가 안 돼, 나빠, 이게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란 말이에요. 이 할아버지 얼마나 멋있는 이 관이, 이 아버지 입장에서. 어?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삼촌이, 삼촌. 삼촌이 하나 계셔, 여기. 여기 삼촌이나 고모가 왔다고? 어, 고모. 막남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집안에,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막남이 있다. 왜? 자기가 불을 끌라고 하잖아.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삼촌이나 고모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고모라면, 고모의 뭐예요? 식신이죠? 행동. 고모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자기 잘못된 일, 이런 걸로 해서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고모가 있을 수 있고, 삼촌이라면, 삼촌이 투자를 해서 망하게 한 이력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가을에 화기를 불로 꺼버리잖아, 이게. 사주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덟자를.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 삼촌하고 고모는 멋지게 됐는데, 아버지가 문제가 된 사람도 있다. 그럼 이 사람 자식을 보자. 여러분, 이거 탁 돌려보면 돼요. 자, 자식이 있다. 여기 자식이 있죠, 관이. 마누라가 과잉보호한 거예요, 이게. 부인이 이거 과잉보호 해가지고 결론은 이걸 깨는 거예요. 이 가을의 금이 부인이잖아요. 부인이 뭐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이렇게 남편이 말하는 걸 귀담아 듣고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을 잘 공유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자식 낳고 나서 남편 무시하는 거예요. 왜? 아무래도 과일이 뜨거운 열기로 이렇게 우리가 생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생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로 목이 있으면 이것도 생인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너 잘 살아 잘 사는 거고 같은 생을 하더라도 이 금화교육이죠. 화로 금을 막 쪼우는 거야. 그러니까 싫은 거지. 근데 어차피 내가 성장하고 익으려고 하면은 화가 필요했던 거야. 그 못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자식 앞세워 가지고 야 너 아버지 참 되지 마. 아버지는 나쁜 놈이야. 아버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관계. 이런 금과 화의 어떤 교역 관계. 뭐야? 교역이네. 금화 교역인데 같은 생을 하더라도 토생금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토생금 하는 거 이거 절대 아닙니다. 매금 시켜버려, 매금. 토가 금을 매금 시키고 화도 매광 시키는 거예요. 토는 조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때. 그러나 또 필요할 때는 있어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을 제압을 시켜줘야죠, 이게. 어쨌든, 이 사주를 보면서 상담을 할 때 돈을 상대방의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집안이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인 거예요. 특히 얘 태어나고. 얘 태어나고 이 집안은 더 부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죄다 신약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대운에 용신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용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좋은 운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걸렸을 때는 내가 그 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예제가 된 사주예요, 오늘은. 이걸 모르면은 돈 없네, 가난하네, 끝,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틀리는 거예요. 당신 직업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고 아버지가 어떻고, 아버지가 좀 안 됐다면 삼촌이나 고모가 잘 된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이 자식 때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부인을 얻을 때도 부인이 만약에 공부가 된 사람이면 아버지를 존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똥일을 하셔도 그래요. 얘를 수로 딱 누르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엄마의 인성이죠. 아버지가 설령 이렇게 너한테 잔소리를 하고 그러더라도 아버지를 늘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잘 자식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사주라도 틀린 거야, 이게. 그래도 물어보는 거지. 아유, 부인 공부 좀 했습니까, 옛날에? 부인 집안이 뭡니까? 부인 성품이 어떻습니까? 물어봐야 이렇게 갔는지, 이렇게 가서 이웃을 제압해서 아빠를 존경하고 보호하고 사랑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근데 척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운적 요소가 있는가?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싸움붙지 말고 문서를 잘 나눠서 형제같이 의의있게 지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문서는 다 문제가 된다. 그때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도사님을 만나서, 아, 그렇구나. 하지만 아마 이 형제들 중에 누가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형벌을 누가 맞냐? 싸움 걸은 사람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담자가 왔을 때 그분의 재산 상태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 그분의 자체 역량보다는 그 부모님이나 조상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향방을 가져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서 그 운명의 가변성, 운명의 가변적 영역을 이게 사주에 한 30% 있어요. 영역을 늘 염두에 두셔야 100% 잘 맞는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기존의 이제 학설로 여러분들이 제다 신약이라든 것이라든지 아니면 용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못 보게 되면 사주를 전혀 보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